자, 다시 돌아온 DK입니다. 안녕. 이게 뭡니까, 대체? 브라인 끓이는 거고, 이게 한 끼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, 색깔을 보면 원래 좀 티가 나는데, 네. 얘가 점심에 먹인 거고, 얘를 이제 오늘 저녁으로 먹여야 되고, 네. 이걸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일 예정입니다. 하루에 8시간 간격으로 3번 급여 하고 있고요. 최대한 신선하게 새끼를 공급을 해드려야 얘들이 이제 좀 잔병 없이 잘 큰다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그런 겁니다. 한 번에 다 먹여요, 저 양을? 네. 한 번에 다 먹이고, 딱 한 통을? 네, 한 번에 다시 채우고. 저 세 개가 한 세트로 같이 파는 거예요? 아니요. 하나당 여기 보시면 여기 분배기가 있어요. 네. 이 분배기에 이제 세 개 연결되어 있고. 근데 신의랑 제품인데, 가격이 좀 나가요, 또 이게. 헬메커가 이거 하나가 2만 원이 넘을걸요? 아닌가? 하여튼 만 원 후반대는 확실해요. 네, 그 정도 해요. 신의랑 게 좀 편한 거는 그냥 제끼면 돼요. 제껴서 그냥 부면 됩니다. 이렇게. 우와. 네, 그리고 나서 일단은 물이 좀 더 들어간 물은 상태. 수돗물 넣어도 돼요? 안 되죠. 정수기 물. 네, 정수기 물인데 냉수 안 되고 그냥 정수. 정수. 그게 뭡니까 그건? 봉자석이요. 봉자석. 네, 탈각 제거하실 때 이제 부화되고 나면 이제 탈각들 잔뜩 나오잖아요. 네. 장 내에서 소화장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이제 돌연사하게끔 만드는. 이게 시중에서 되게 싸요. 근데 저 완전 바보같이 공부상가 가가지고. 네. 이게 10만 원이에요. 저거예요? 네. 수족관 좀 큰데 가시면 만 원이면 사요. 만 원. 넣으면 끝난다고. 넣으면 끝이야. 근데 진짜 넣으면 끝이에요? 끝은 개... 아니 하여튼 자력이 센데 여기 지금 탈각이 왜 있어? 사기야. 뭔 세긴. 아, 이게 원래 붙어야 된다? 네. 원래 좀 물을 좀 더 담으면 이렇게 담가 놓는 이유가 봉자석 이렇게 휘저으시는 분들 계신데 어차피 자력 약해가지고요. 이거 휘저으면 붙었던 탈각 다 떨어져 나가요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세워두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그냥. 아우, 무거워. 그래서 됐으면은 이제 요렇게 되셨던 거는 다시 이제 꽂아주시면 돼요. 일단 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소금을 붓거나 하시면은 조금 그러니까 물 살짝만 넣어주시고 지금 계량 스푼인데요. 일단 큰 쪽이 1g이고 작은 쪽이 0.5g이에요. 네. 저는 일단 1000일염을 1을 넣고 알을 0.5g을 넣어요. 저거 기준으로? 네. 네. 그러면은 뭐 부화율 괜찮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스푼으로 넣어주고 0.5g? 네, 거의 다 써서 네,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. 정수물? 네, 정수물. 냉수로 넣으시면 안 되고 정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남겨놨습니다. 초당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초당 순두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라고요? 초당 순두부 맛있죠? 아, 정말 싫다. 자, 어쨌든 브라인 뜰채에서 제가 써본 거는 이게 이제 이중망이거든요? 이중망으로 돼 있어서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. 곰돌이가 계속 잘 쏟아보네. 이렇게 헹구다가 수돗물 좀 들어가는데 그 정도 괜찮나요? 네. 최대한 탈각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지금 한 수저에 들어간 게 아닙니까? 아니요, 이제 나눠 먹을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네요. 없죠. 네. 네, 정말 좋아요. 괜찮아요. 이중망. 네. 브라인 시민프는 이중망을 살아. 이 제품은 네. 살았니다. 이런 식으로 살아 있나요? 네, 다 살아 있는 겁니다. 이야, 갑니다. 영화기를 끄셨는데 왜 끄신 거예요? 이 브랜드 주시기 전에. 메인바에서 물살이 나오면 네. 이게 이제 아무리 여기 급여통에다가 넣어도 금방 날아가요, 다. 아. 그래서 넣어주면. 네, 저렇게 난리가 나요. 얘네만 줘요, 이거? 지금 딱 이만큼 양이? 아니요. 이제 요렇게 요 정도, 그러니까 거의 한 8 정도의 비율을 얘네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 동생들? 2주차 정도 나눌 것 같네요. 아, 생각해. 2주 정도 난다? 네, 저 친구들 지금 4주차고요. 아, 얘네가 2주차? 네, 얘네 2주차네요. 브라인 유리 내리네. 야, 이때까지만 해도 디스커스랑 크게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네. 네. 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먹죠. 그래서 배가 이제 뽕뽕해집니다. 주황색으로.
이건 이제 남은 거 뭐죠? 이제 저기 지금 날아다니기 시작한 이번에 태어난 애들. 걔네도 먹어요? 네.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브라인 급여 하셔야 돼요. 네. 넘어갑니다. 자, 저는 곰돌이를 따라갑니다. 일주일 전에? 일주일 정도 된 애들. 일주일 정도? 이제 막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이 머리 꼬물꼬물한 애들이 먹는다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아직 붙어있는 애들은 먹을 준비가 안 된 거고. 아, 날아다니는 애들? 네, 날아다니는 애들은. 아, 예, 예, 예. 네, 먹기 시작할 겁니다. 아, 예. 먹겠다, 얘는. 아, 그 포커스가. 오, 먹었다. 와, 잡혔네, 그게. 행군을 목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신이 났죠. 난리 났다. 움직임이 달라졌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인 실험편의 DK 워터튜브의 마크였습니다. 애니멀로우 TV.